가자! 모두 주십니다. 마스크 쓰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이 닦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이놈을 우리 때려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모두 슈슈 방송에 준범쌤의 방송.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시죠? 20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실제 그 현장에 고객들이 많이 갖고 오는 스타일. 쌤한테 직접 많은 고객들이. 그럼 오늘은 준범쌤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헤어스타일을 이제 케어해 줬던. 그럼 베스트만 나와요? 워스트 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준범쌤의 베스트와 워스트이기 때문에 킬링타임용으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아니,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2019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빰빠람, 빰빰빰빰. 가장 많은 사진을 갖고 온 여자 연예인 1위. 아, 1위부터 가면 안 돼. 1위부터 가면 안 돼. 이거 진행 실수야. 방송 접자, 접어. 네,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가볼게요. 네. 폼부터 갈게요. 베스트 4. 제니. 제니. 네. 블랙핑크의 제니, 왜요? 제니의 핀이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핀. 제가 봤을 땐 비추. 제니니까 했던 거야. 요건 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갖고 왔던 스타일. 아이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이린. 오. 다연, 쭈이. 요 염색, 그 색깔, 이 색깔이 좀 올해, 작년 한 해 좀 특이했죠? 네. 이 머리를 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은 컬러적으로 보라색이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했어요. 사실 퍼플 색깔은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아, 맞아요. 정말. 피부 톤이 밝으면 색깔과 매칭이 잘 돼서 얼굴이 더 밝아져 보여요. 때문에 저같이 까만 사람은 이거 완전 비추네요. 그렇죠. 보라 색깔로 하게 되면 좀 더 모두 슈슈 팬 이거 방송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슈슈는 뭐든 해도 멋있다고 해주셔야죠. 이 염색 정도 하려면 가격이 한 어느 정도? 탈색을 3회, 염색을 1회. 하고 클리닉 하고 뭐 하면은 40만원도 이거 부잣집 딸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단점이 있어요. 롱래스팅? 오래 못 가요. 하지마! 이거 50만원 내고 일주일? 이건 사치야, 사치. 아, 이거는 진짜 아이돌만이 하는, 이건 완전 비경제적인 스타일인 거야. 다음 사진 보고. 헤어! 그 미소로 약간의 체질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스타일인데? 네, 일반적인 스타일인데 일단은 따라하기 쉽고 거부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님들이 선호했던. 얼마? 30만원? 그 정도? 그것도 비싸. 이건 그냥 얼마나 갑니다, 지속력? 이건 오래 가죠. 그럼 애쉬드 칼라는 그 염색약의 효과가 약해서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모발이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면서 밝은 색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황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레몬색이 됐다가 최대한 다 빠진 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유지가 오래 됐어요. 여기 이 손상된 모발 레몬 색깔에 퍼플을 넣어요. 그러면 구멍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죠? 이게 준범쌤의 저력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해.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납득이 간다, 납득이 가. 그래서 쫓겨난다. 네. 그럼 쌤의 여자친구가 태연 같은 스타일이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원은 빰빠람빠빠람 와! 짜잔! 아이. 아이. 아이 앞머리를 사람들이 엄청 사랑하는. 그래서 아이유가 호텔 델루나에서 하고 나온 잔머리 같은 앞머리 스타일이에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아니, 얼굴이 작게 보이게 한다. 그렇죠. 헤어라인을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제가 봐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돌 스타일이 보면 이런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퍼플 컬러를 계속 갈 것 같아요. 설마? 정말? 그렇게 비경제적이고 이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색깔이. 남자 아이돌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TS의 누구도 했죠? 귀인가? 그다음에 이 앞머리 자체는 시스루 느낌에서 할 수 있는 연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유행이 한꺼번에 확 바뀐다기보다 좀 이런 게 유지되면서 또 드라마가 한 작품 또 히트하면 거기에 남주, 여주의 또 스타일이 유행이니까 그거는 거기서 좀 탄력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베스트 받고 이제 워스트로 가시죠. 워스트 전에 남자 스타일 한번 봐야죠. 남자 스타일? 오 예. 네. 박서준 뭐 깨끗한 이미지. 저기 훈남, 그냥 이렇게 모범적인.
저도 제가 만약에 펌하드 스타일 해놓으면 어땠을까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늦게 했다고 지금이 나아졌어요. 아니요, 길러보게 하고 싶어요. 이거 늦게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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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슈슈도 한번 해볼까요? 재현! 다음! 아주 유명한 분 공유 다 가르마 먹어. 남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드릴게요. 이 머리는 타고날 때부터 웨이브 친 게 아니에요. 동양인들은 곱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 펌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모르고 남자들이 드라이를 맨날 붙잡고 해. 나도 했었어. 왜 드라마에 저 배우처럼 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 집에서는 그냥 말리기만 해도 되고 너무너무 손질이 편한 스타일이어서 보통 남자들 한 달에 한 번 머리 자르잖아요. 근데 길은 한 달이 돼도 길지 몰라. 공인머리는 이 정도 머리 스타일 한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한국에서 얼마나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다 해서 한 10만원 정도면 이거 한다. 이 방송을 보고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여러분 한국에 오세요. 예, 네, 저도 중국에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저도 중국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 쌤이 계속 나중에 이벤트 한번 걸어주실 겁니까? 이벤트를 하면 어떤 이벤트를? 네, 잘 껴내시고요. 네, 공유 얘기 다음으로. 네, 아이돌 친구들이 나올 때가 됐죠. 네, 이번에는 워너원. 거의 다 아이돌들은 이 머리를 하죠. 네, 이제 강다니엘, 옹성우 뭐 이런 친구들이 했어요. 저도 좋아해서 제 머리 스타일링을 이렇게 많이 따라해요.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 정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근데 왜 제 머리 자르더니 10분 만에 다 자르셨어요? 5분 10분 만에? 어? 가장 넘사벽이었던 친구. 네, 차은우. 차은우. 어딜 가든 빠지지가 않아. 어떻게 차은우는 맨날 얼굴 천재면 얼굴 천재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 사진을 제일 많이 두고 왔어요. 이 머리는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분위기가 안 나오는. 솔직히 나 같으면은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너 안 어울려. 딴 데 가서 해. 이럴 텐데. 쌤은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액션을 해줘야죠.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헤어스타일 선생님과 가장 호흡하기 좋은 고객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진을 여러 장 갖고 오셔서 저랑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중국어 못하잖아. 그럼 중국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진 여러 장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니즈 파악이 쉬워요. 어떻게 의사소통 하시나요? 번역기? 번역기. 번역기 사용하면 돼요. 되게 쌤 같은 분들은 번역기까지 돌리면서 의사소통 하신대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나중에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요. 예, 네. 쌤이 이벤트 파격 이벤트 건대요. 예! 망하려고 그러세요.